이런 거네. 와, 잘생겼다. 그래서 우지현 형은 네. 원래 그 전에 저희 아버지 계실 때 네. 컬렉션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 한번 섰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냥 서장훈 씨를 좀 모델로 기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 말씀은 아유 서장훈 씨는 키가 너무 크고 원단이 그렇지, 많이 그렇지. 들어가지고 힘들어. 우지현 해. 그래가지고 우지현 하.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키가 이게 내가 쓰기에는 나는 뭐 안 되고 키가.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서장훈 씨가 한번 저희 컬렉션 그치, 나와주셨으면 내가 하고. 너무 이게 내가 근데 패션쇼에서긴 내 키가 너무 크니까. 좀 더 잘 들어와봐. 이게 우리나라 패션업계 문제가 있어요. 패션쇼에 자꾸 키 큰 사람만 쓰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간 저항받는다 진짜로. 아기고 살린 그래, 제 컬렉션에 해라 그럼.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제가 하나 또 따로 요청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그 시그니처 포즈 이렇게 이마 맞대고 하는 거 있거든요. 알아. 두 분이 좀 해주셨으면. 이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어? 가슴에 대고 할까? 중간 정도에다가. 아니 근데 그 또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앙드레김에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 우리 앙드레김 선생님 세컨 브랜드의 개념으로 또 하나가 있다는 것도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중도야 너 진짜로 이름 힘들게 바꿔줬는데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니네 안 쓸 거면 가. 아, 안 쓸 거면 가. 아니요 쓰려고. 이제 안 쓰는 사람 이름은 안 지어주기로 했어.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열심히 지어줬는데 안 써.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쓰는 사람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난번 회부터. 아니 뭐 근데 여기 찾아뵙기 전부터 이름을 좀 예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솔루션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앙드레 김 선생님의 세컨 브레드 약간 좀 국내적인 느낌으로 곤드레 김 모였는데 곤드레 김 모였는데 네, 그거 할 줄 알 거 알았어요 제가. 만드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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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레